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제임스 김 추천 시입니다. 여름에 즐겨 읽는 시입니다. 너무 좋은 글귀나 시를 소개하여 주셔서 저도 무난한 시 몇 편을 소개를 시켜 드리고 싶어 이렇게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저는 여름이 이렇게 끝나갈 즈음 많이 읽는 시입니다. 제가 부족함이 많지만 이러한 주옥같은 시 때문에 조금씩 성숙해짐을 오늘도 느낍니다. 그 여름의 끝 이성복. 여름나무 백으롱은 무사하였습니다. 한 차례 폭풍에도 그 다음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아 쏟아지는 우박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습니다. 그 여름 나는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 여름 나의 절망은 장난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지만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매달리고 타올라 불을 뿜는 나무 101호. 억센 꽃들이 도어평 두부마당을 피로 덮을 때 장난처럼 나의 절망은 끝났습니다. 비의 냄새 끝에는 이재모. 여름비에는 냄새가 난다. 들쩍지근한 참외냄새 몰고 오는 비. 멸치와 감자 우려낸 국물에 수제비 냄새 몰고 오는 비. 옥수수 기름 반지르르한 빈대떡 냄새 몰고 오는 비. 김 펄펄 나는 순댓밥 내음 몰고 오는 비. 아카시아 밤꽃내 흩뿌리는 비. 청국장 냄새가 골목으로 번지고 갯비린내 물씬 풍기며 조통 흔들며 그녀는 와서 그리움에 흠뻑 젖은 살 살짝 물었다 뱉는다. 온종일 빈집 문간에 앉아 중얼중얼 누구도 알아듣지 못할 혼잣소리 내뱉다 신장로 넘어 홀연 사라지는 하지의 여자. 여름밤 문인수. 저인망에 어둠이 온다. 더 많이 군데군데 별 돋으면서 가뭄 타는 들려 홍싹 터져 오르는 소리 난다. 가마 속 가득 푹 삼긴 더위 솥검정 같은 이 더위를 반짝반짝 먹고 있다. 보리밥에 장아찌 씹듯 저 별들이 먹고 있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